같아요. 선생님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삼진대도 혹시 대박나시는 분들 종종 있으신가요? 네, 있죠. 하라는 대로 해요. 가운데로 가고 싶은데, 그래도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시니까 한번 가볼게요. 해서 결과물이 좋으면 본인들은 그게 복삼재가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잘 지내셨죠? 예. 전에도 한번 삼재에 관한 주제를 했긴 했는데, 네. 이제 한번 좀 자세히 한번 여쭤보려고, 예. 이 2023년에는 이제 또 삼재가 좀 물삼재라고도 많이 표현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정확히 뭐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라든가, 뭐 띠들 좀 간단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보다 올해가 좀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면서 이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이 누울삼재는 삼재가 머무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기운을 내가 충분히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누울삼재는 말 그대로 삼재 기간이 머무는 시기. 그럼 작년에 나의 기운이 올해 머물러 있다. 그럼 이거를 바꿔서 어떻게 개운을 해서 나갈 삼재 때는 내가 더 크게 다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더잘 헤쳐나갈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누울 삼재 때는 지금의 이 기운이 정말 좋지 않았다면 좀 바꿔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머무는 시기예요. 사실 삼재 중에서도 뭐 복삼재, 악삼재 이렇게들 또 얘기해 주시는 걸 제가 종종 들은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이 율삼재 때도 복삼재가 있고 악삼재가 있나요? 삼재 때 들어오는 해운년의 기운에 따라서 내가 받는 그런 영향들은 분명히 존재해요. 복삼재, 악삼재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네. 어떤 차이가 있느냐. 네. 나는 저 건물을 사고 싶은데 잡으면 복삼재고 저걸 못 잡으면 악삼재인 거야. 보통 대부분 그렇게 극단적으로만 생각을 하세요. 어떤 목표를 잡아놓고 거기까지 가실 때까지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마음이 편하실 건데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사실 저조차도 제가 삼재일 때는 어떻게 헤어나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무속인들이라고 그런 것들을 다 피해 간다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다들 그런 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송 들으시면서 아, 내가 지금 많이 힘들어. 누구 탓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살 건지 방법을 생각을 하시고 기준을 나 저거 못 잡으면 난저 사람하고 뭐를 못 하면 그리고 내가 돈을 못 벌면 투자를 했는데 이득이 없으면 악삼재야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올해는 가뭄이네. 비 오면 좀 나아지겠지. 이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심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생님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삼진대도 혹시 대박나시는 분들 종종 있으신가요? 네, 있죠.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아, 그분들은 분명 내담자의 경우에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하라는 대로 해요. 이렇게 하심이 뭐 좋을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왼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드릴 때 아니요 나는 그냥 중간으로 갈래요 이러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쪽으로 가면 수렁에 빠진다니까라는 말씀을 드려도 아 근데 저는 가운데로 가고 싶은데 그래도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시니까 한번 가볼게요. 해서 결과물이 좋으면 본인들은 그게 복삼재가 되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일을 하거나 구술하거나 어떤 행위들을 할 적에도 아니요, 싫어요라는 말씀은 안 하세요. 해볼게요. 긍정적인 거예요, 굉장히. 그리고 내가 고집은 세지만 나는 그게 정말 싫지만 신의 말씀이고 공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인정하시고 따르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작년에 삼재, 입삼재 들어오셔서 23년도에 눌삼재 이렇게 가는 지금의 이 상황에도 점점 재산은 불리고 있고 또 다른 사업을 하시려고 계획 중이신 분들도 있고 이 와중에도 어떤 자기만의 목표나 계획을 착실히 이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오히려 자기가 본인이 이제 좀 방향을 잘못 잡고 좀 가는 길이 좀 힘들다고 할 때는 좀 이렇게 상담 받으면서 방향을 좀잘 잡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물론 저희와 같은 사람들한테 찾아오시면 굉장히 빠르겠지. 병원 가서 진단받는 거랑 똑같으니까.
잘못된 진단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따라 보시는 게 본인한테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지켜본 결과 그랬고 분명히 지금의 상황보다는 나아짐을 본 적이 많아요. 이왕지사 마음을 맡기고 나의 고민을 맡길 거면 그냥 다 맡기는 게 낫다는 거지. 재지 말고. 해는 그래도 매일 뜬다고 하잖아요. 내일도 밝은 해가 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잘할 수 있다. 본인한테 용기를 많이 주심이 현재 지금 이 시기에 대한민국을 살아갈 때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